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고유가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상승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축 국면 진입을 앞두고 각 종목별 향후 전망을 주시하며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가 2600포인트 중반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주들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긴축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어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증시 지수가 흔들릴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주를 보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며 단기 대응 측면에서는 리오프닝주 가운데 면세와 의류, 화장품, 헬스케어 그리고 건설, 유틸리티, 낙폭 과대 종목의 매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정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관심을 쏟은 산업은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바이오테크, 이명박 정부의 인프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을 비롯해서 양자, 탄소중립, 항공우주,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육성할 5대 메가테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5대 메가테크 외에도 와모화폐,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떠오른 분야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의 차이가 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69,500원으로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6만 전자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의 평균을 내보면 99,200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괴리율은 42.75%인데 이는 2020년 4월 2일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은 올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키움증권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SK증권 9만 8천 원, 한화투자증권 11만 원 등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조정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의 이 목표가 상향에서 전망되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셀트리온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는 아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위험에서 벗어났고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주가 견인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셀트리온의 3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그동안 빠졌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현 주가의 20, 30% 정도가 상승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틸리티 대표주 한국전력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오히려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장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밖에 답이 없는데 윤 당선인이 전기료 인상에 부정적 입장인 만큼 당분간 전기료 인상이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탈원전 폐기 정책은 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난해 한전은 5조 8,061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영향이 컸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지만 윤 당선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현 정부가 내놓은 4월 인상안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종 공약집에서는 빠졌지만 윤 당선인 측은 여전히 유효한 공약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료가 동결이 된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올해도 대규모 적자를 피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에 한 번 배당을 몰아주는 기업이 아닌 분기마다 배당을 나눠서 주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면서 2년 이상 분기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장사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한원시스템, 쌍용CNE, 효성ITX 등입니다. 5년째 분기 배당을 실시 중인 삼성전자의 1분기 배당금은 주당 36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로 따진다면 한 주당 0.5% 수준이고요. 포스코와 쌍용CNE는 분기 배당의 예상 수익률이 현재 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가 급등 등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포스코와 쌍용CNE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각각 1.05%, 1.38%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3월 FOMC에 대해서 일단 좀 잠깐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3월 17일 새벽 4시에 FOMC 결과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증시에 대한 변곡점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오늘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상폭에 따른 시장에 대한 충격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빅스텝이라고 일컬어지는 0.5% 인상 시와 0.25% 인상 시 또한 동결 시에 따른 시나리오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5% 인상됐을 경우 시장이 단기적인 추격은 있겠지만 이후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감소를 하면서 시장이 좀 분위기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0.25% 인상 시는 예측치와 좀 부합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혹시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장에서의 흐름은 몇 프로 정도가 인상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단은 이번 흐름에 긴축 강도와 경기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이제 회견을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목해야 될 그런 가장 큰 점은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를 통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동안 금리의 인상과 관련돼서 또한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나왔었고 이와 따라서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일 3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반도체와 이터넷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 대신 일단 실적은 좋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서 빠르게 좀 터밍할 수 있는 종목군 두 종목을 좀 보았습니다.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인데요. 메모리 업황에 좀 빠른 반등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 구간에 좀 진입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은 61조로 전년 대비해서 42%, 영업이익은 21조로 전년 대비 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터넷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올해 이제 비용 부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제페트 등 신사업이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내년에는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역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실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서는 SK 하이닉스, 인터넷 업종에서는 네이버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